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작가님 볼트입니다. 네, 김 대표입니다. 오늘 이렇게 새끼 강아지와 함께 귀여워. 다섯 마리 낳았어.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어요. 아, 여러분 오늘 그 그래피티 만평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. 지금 그래피티 만평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마커로 물론 이제 오늘 재료가 이렇게 마커를 준비했는데 흰색 그리고 검은색 두 가지 색으로만 그냥 할 거야. 마커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 인물이 두 명이 나오지. 누구예요? 그건 알려주면 안 되지. 아 그래요? 만평 이번에는 어떤 시선으로 작가가 바라볼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. 아 강아지. 그러니까 얘 어떻게 얘. 너무 이뻐요. 갈 것 같은데. 아, 안 돼요. 자꾸 사람들이 달라 그래요. 잘 키워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. 아 귀여워.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와 드디어 끝났네요. 와 진짜 힘들었던 건데. 진짜 그 아직까지 홍콩에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. 왜냐면 그 너무 눅눅하고 막 한마디로 더위 먹은 것 같은 거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요. 이 컨디션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. 아직 편집 못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분량이 대박 사건 대대박 사건입니다. 누구예요?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누가? 쓰는 거야? 키엘, 미용, 미용, 미용. 아, 미용 할 수가 없으니까. 키엘, 키엘, 키엘. 하여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맞다. 5.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광주 사태라고 비하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했잖아.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북한군이었던 거야. 그 손가락을 지만원이 이제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삐 처리해줘. 하여간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이 결국에는 대통령 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북한군 개입설 뭐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끝내는 그게 그러니까 나야 제목이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.